저는 퇴직을 3년 앞둔 직장인입니다. 3년 전부터 퇴직 준비를 하면서 16년의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17년의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18년의 산업안전기사, 이번에 이연물 기능장을 획득하였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를 응시하기 위해서는 이연물 기능장이 꼭 필요했기에 이번 합격이 그 어느 때보다 짜릿했습니다. 공기업인 발전회사의 기계설비 정비 유지 분야에 근무하고 있어 이연물과는 크게 관계는 없으나 퇴직 선배님으로부터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하게 되면 제2의 인생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추천을 받았으며 이연물 기능장을 취득하게 되면 소방시설관리사에 응시할 수 있고 실기시험에서도 한 과목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 체감 난이도는 첫 번째인 65회 실기시험에서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으나 필기시험 후 실기 준비 기간이 짧아 준비가 부족하여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했으나 난해한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여 여섯 문제나 남겨야 했습니다. 50점으로 불합격했죠. 두 번째인 66회 실기시험에서의 난이도는 65회와 비슷했으나 이번에는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여 실기책 내용과 가년도 문제를 풀면서 요약노트를 보강하였고 시험 전까지 가년도 문제 요약노트를 2회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실수를 거울삼아 쉬운 문제, 간단한 문제부터 풀었으며 생각이 잘 나지 않는 문제는 아는 만큼만 풀었더니 부분 점수를 주네요.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이연물 기능장은 전공자라 하더라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응시하므로 책으로 혼자 공부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서 요약 노트를 작성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약 노트를 작성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복습하거나 기출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단축됩니다. 둘째, 가년도 문제 풀이 시 요약 노트에 정리하면서 책 페이지와 문제의 번호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내용이 중복 출제되었는지 중요도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암기할 내용은 자기만의 연상법을 이용하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이황화탄소의 연소 범위는 1에서 44%입니다. 이것을 연상법을 이용하여 암기한다면 이황화탄소는 독가스여서 1%만 마셔도 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외에 이연물 종류에 따른 연소 범위는 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배우락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전체적으로 강의는 매끄럽게 하셔서 신뢰가 갔으며 일반화학 강의는 아주 쉽게 해주셔서 기초를 다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연물의 정의 부분에서는 서술된 내용을 도식화하여 설명을 해주셔서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까지는 34일 정도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습하기란 정말 빠듯합니다. 다행히 대부분 내용이 필기시험 준비 내용과 중복되어 있어 필기시험 준비 시 좀 심도 있게 학습한다면 34일 동안 준비하셔도 합격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혹시 소방시설관리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연물 기능장을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자격이 주어질 뿐 아니라 실기 과목에서 한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연물 기능장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파이팅!